안녕하세요. 비송그룹의 제프 존 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고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예전 것은 지나갔으라 보라, 새 것이 왔도다. 인생에 삶을 살아보면서 아직 살 날도 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 요소이지만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크리에이트하고 이노베이션한 생각은 굳이 경험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픈마인드 통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7살 때 일했을 때 제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Parachute only works when it's open. 낙하산은 열려야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들은 꼭 굳이 경험을 통해서 있는 것보다 프리한 어린 제너레이션 통해서 더한 프리하고 이노베이션한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는 그래서 20대 초중반 후반 20대 위주로 멤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핸드폰 최적화된 핸드폰 케이스 및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요번에 첫 번째로 출시하는 핸드폰 케이스는 그냥 핸드폰 케이스가 아니고 옆에 보이듯이 이렇게 붙는 핸드폰 케이스를 출시를 이제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여러 가지 일하고 방황을 하다가 한국에 연기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꿈 가지고 가방 메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재벌 2세도 아니고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비즈니스를. 저 같은 경우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연기전공으로 졸업을 해서 실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연기전공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선후배들을 보고 지금 현장에 뛰고 있는 선배들을 보는데 이 엔터테인먼트 바닥에 내가 연기를 잘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난 막막했어요. 이제 졸업하면 어디 무엇을 하고 먹고 살까. 그러다가 옛날부터 하고자 하는 사역과 비전이 있어서 일단은 비즈니스를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반 동안 살면서 졸업을 하고 괜찮고 친했던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 모여서 만나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15년도에 담뱃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전자담배를 그럼 많이 피겠다. 그래서 액상을 총판을 따와서 샘플 10개 가지고 일단은 강남 전체를 발로 다 뛰었죠. 저랑 제 파트너랑. 그래서 수익 창출을 처음에 전자담배 액상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계기로 형제들이랑 모여서 이런 케이스 개발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인 이 수익 창출을 전자담배를 하면서 케이스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에게 제일 중요한 계기가 있었기에 이런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하면서 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몇 억을.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소송을 할 건지 그 사람을 잡던지 별의별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드렸죠. 이거를 저는 이 사람을 잡으려고 포커스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세 가지 사람의 스토리를 경험한 걸 얘기를 해주시고 저에게 너의 그 2억 사기받은 거에 너의 에너지와 생각과 마음을 포커스하는 것보다 그 생각을 다른 쪽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2억이 아니고 2천억이던 200억이던 그런 아이템과 컨텐츠와 플랫폼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조언을 주셔서 저녁마다 틈이 날 때마다 눈을 감기 전부터 맨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뭐가 불편해할까를 생각하고 또한 내가 뭘 그렇게 원했지를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명이 사용하고 78억 명 중에서 15억 명 정도가 2015년도에는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꼴은 무조건 다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 하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핸드폰 시장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다가 셀피 스틱이 나왔어요. 근데 셀피 스틱이 나오기 전에 카메라 그게 나오기 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거를 만들까를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그 생각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난 사진을 좋아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시장이 또 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를 만들까, 핸드폰 케이스를 할까, 뭐를 할까 하다가 케이스인데 붙을 수 있는 재질이면 너무 좋겠다. 셀카봉이 맨날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제품들이 나왔고 벽에 붙는 핸드폰도 심지어 나왔고. 근데 전 그 아이템을 보고 불만이 있었어요. 왜 불만이 있었냐? 내가 생각하던 제품이 이것도 나왔네? 하지만 불만이, 요즘 시대는 디자인과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제품은 끈적거림이 많았고, 그 다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사용하기 호주머니 넣기도 되게 불편했고, 벽에는 붙는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디자인이 있지도 않고 그랬었기에 뭐가 있을까, 분명히 다른 재질이 있을 거야 하면서 재질들을 막 찾았어요. 성분들과 성질들을. 그러다가 한번, 저는 이제 외국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미국에 사니까 이제 공항을 딱 가는데 이제 거기 커스텀스 도장 찍어주는 그 제 여권하고 핸드폰을 놓는 거기에 보다가 모르고 툭 쳤는데 핸드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고 있다가 쭉 봤는데 핸드폰이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질과 저희가 찾고 있는 재질을 찾다가 되게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질과 이 성분과 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재질을 다룰 수 있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몰딩부터 하나하나씩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 지 제너레이션이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6가지 안에서 이걸 준비를 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핸드폰 케이스, 이게 벽에 붙진 않지만 유리와 유광 서피스에 이렇게 붙는데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고 저는 하나의 문화, 컬처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 케이스, 이런 독특한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이 핸드폰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과 좋은 사진들과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고,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이템들을 6가지 제너레이션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독특한 거고 저희 회사가 6가지 준비한 것 중에 하나하나씩 나오는 제품들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불편했던 것들이나 한 번쯤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제품들만 여섯 제너레이션을 구성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계기를 또 통해서 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존경심이 더 높아졌고 감사해야 된 거를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계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래 살지도 않고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문화도 정말 다르고 했기에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랐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돈도 없는데 제가 재벌 2세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계기를 하나 말을 하자면, 근데 그 고비를 한번 넘으면 또 힘든 게 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거는, 하나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철판 깔고 그냥 해보자, 뭐 그냥 하자.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 액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스타트업은 힘든 것 중에 말하자면 자금이에요. 첫째는 돈이 없었기에 총판도 따와서 물건을 사들이질 못했어요. 그랬기에 샘플을 가져와서 이거를 샘플 10개 가지고 발로 다 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뭐를 할지도 고민을 하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어떻게 이거를 해내지? 이런 아이디어와 구상과 컨텐츠 생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화를 시키지? 이걸 만드는 게 힘들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금을 모은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자금 관리, 운영이었고요. 세 번째는 관계였어요. 형제들이랑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일하는 관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힘든 거지만 이거를 세 번째로 힘든다고 든 이유는, 그만큼 힘든 점이 있어도 형제들이랑 일하면서 그만큼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었어도 이걸 세 번째로 든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걸 또한 저 자신에 또한 배우게 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정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이 부분에서는 명답이 있기에 계속 명답을 찾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기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케이스들과 액세서리와 제품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과 편리함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롱텀 골이라고 치자면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초중반에서 후반들만 이제 모여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모였던 하나의 목표는, 저희끼리 20대 형제들끼리 모였던 거는, 저희는 뭐 엘리트 하버드 스튜던트도 아니고 방황도 많이 했고 많은 부분에서 가정도 힘들고 이런 애들끼리 모였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의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추진할 수 있게 자신감을 주고 싶고, 21세기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던 그 학생은 또 다른 쪽에 탤런트가 있다, 그 탤런트를 찾아서 노력해서 액션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하나의 꿈은 어떻게 목표이기도 하죠. 꿈과 목표는, 저희 회사는 비손 그룹 안에 비손 시크릿, 비손 엔터테인먼트, 이제 여러 계열사들 요번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빨리 같이 회사를 솔리드하게 확실히 키워가지고 묶어서 IPO 하고 주식상장 하는 게 하나의 큰 롱텀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에 이런 목표와 꿈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비전을 받았기에 이런 꿈과 목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한 게 아니었고, 처음 원래 저희가 받은 비전은 우물을 파고 싶고 어린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봉사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물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래서 만난 거고, 그래서 2015년도 5개월 전에도 네팔에 지진이 있다 그래서 그냥 실행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세계에 어른들이 아닌 20대 중반, 이런 게 삶이다, 돈만 스펙만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것 통해서 행복을 얻고, 이런 것을 먼저 하고자 해서 생각을 했기에 이런 아이디어와 꿈도 생겼고, 그런 꿈도 있기에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서 힘든 점이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요소가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만 찾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파지티브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비전과 꿈과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hort-term goal, number one, 저희가 준비한 이 여섯 가지 generation 케이스와 액세서리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가 롱텀으로 많은 젊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나의 롤모델이라는 것보다 그냥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주게 하는 하나의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목표는 IPO 가는 것이고, 그리고 꿈은, 저희가 꿈과 이제 비전은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물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도 지어주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저희 형제 모인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시작을 한 게 된 계기 같습니다.